이번 주 핫 이슈를 만들기 위해 일단 MT를 하라. 와! 강렬한 태양아래 실전 긴탑과 100% 이슈와의 전쟁. 이번 미션은 함께 휴가 가고 싶은 대세남이 되는 것. 지난주 스마트가이 퀴즈 3종 대결과 지상전과 수중전을 오가며 치열한 스포츠가이 대결을 펼쳤는데, 그동안 벤츠 멤버였던 100%가 대활약을 하며 엄청난 전투차로 리드. 반면 긴탑은 릴레이 드리블 대결 외에 모두 패배, 탈락 5점을 획득했다. 이대로라면 대세남 워너비 기사는 100%의 목. 긴탑은 과연 후진을 딛고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줄 것인가? 연예계 완사람들의 핫 랭킹.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대세남을 놓고 버리는 여름 특집 제2탄. 여름 대세남을 향한 긴탑과 100%의 뜨거운 전쟁이 시작된다. 이번 경기는 여러분들의 협동심과 팀플레이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중 고싸움입니다. 수중심 틴탑! 자, 어때요? 평소에 팀워크 좋습니까? 짱이에요. 자, 틴탑은 평소에 팀워크 칼군무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팀워크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데, 네. 다 좋지만 굳이 한 명만 빼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데. 캡! 캡!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리키, 왜 캡이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다들 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들 널 싫어하는 것 같아서 캡이 빠졌으면 좋겠어? 네. 그래요. 자, 수중 고싸움. 각 팀별로 4명씩 대표가 나옵니다. 어떤 작전을 쓸 겁니까? 삼촌 국내. 삼촌이 아니고, 삼촌이 궁녀면 이상한 거예요. 삼촌. 삼촌 궁녀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각 팀의 4명 대표 선수들 자리로 위치해주세요. 자, 틴탑은 지금 컨셉 딱 잡고 들어오죠. 자, 각 팀의 선전 보고. 삼촌 궁녀. 보여주고 왔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각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100%. 농계 정신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삼촌 궁녀 대 농계입니다. 여자들의 싸움이네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오, 이상 장난인데? 자, 아, 팽팽합니다. 삼촌 공격. 가만! 삼촌 공격. 가! 삼촌 공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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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캡은 인상만 쓰고 지금까지 전혀 하는 게 없어요. 파이팅! 전혀 하는 게 없어요.
첫 번째 경기 100% 승리. 100%는 아직까지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틴탑은 지금 타이타닉입니다. 구조된 사람들. 자, 이번에는 선전포고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 두 개의 스펀지가 붙는 순간 바로 격돌하는 겁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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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 기뻐 기뻐 물 기뻐 물 기뻐 아 기뻐 그냥 동시가 다 하면 잡아요 그냥 봐봐 창조가 1타입이었죠. 잠깐만 민우하고 캔만 다시 올라가. 거의 동시에 떨어졌어. 자, 비디오판도 결과 거의 동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사람 둘이 두 번째 판 다시 첫 번째 판에도 만났었죠. 앙숙입니다. 형 덮어! 두 번째 경기 팀탑의 승리. 이번에도 가까이 가는 순간 바로 경기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폼 잡고 등장할 때하고 같이 붙여갖고 보여줘 이거. 일단 끝까지 살아남긴 해. 공에 떨어졌어. 아, 또 빠졌다. 아, 맞았다. 아, 안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세요. 빨리 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00% 승리!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중 고싸움을 잘해야지만 여자들이 휴가철에 같이 가고 싶어합니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틴탑이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100%가 오늘 성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또 대결들이 많이 있으니까 틴탑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놀이야 물놀이야 나라뚜 이동 이동 힌탑에 뜬다 뱉고 이슈에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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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필요한 건 뭐? 이슈 우리의 목표는? 이슈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죠 자 우리가 오늘 만든 이슈는 휴가를 함께
함께 떠나고 싶은 남자 연예인이 되는 거죠. 와. 이번에는 어떤 미션이 나올 것 같습니까? MT 하면 장기자랑이죠. 요리. 요리. 맞아, 요리, 요리. 남자가 나와가지고 요리 촥 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불도 막 숯에다가 붙이고. 남자의 어떤 야성미. 여자들은 거기서 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미션의 종결이라고 하십니다. 퍼펙트 가이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남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퍼펙트 가이에 근접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의 노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록형군과 종환군의 노래 너무나 감미로웠습니다. 네. 지금 100% 노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에 맞서는 틴탑의 노래 기대가 큽니다. 자신 있죠? 그래요. 네. 그래요? 고향 어디요? 이름은 리키인데 대답은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틴탑은 누가 노래를 합니까? 저와 캐평가 엘조 형이 노래를 합니다. 엘조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나요? 네, 이걸로 이제 좀 제가 좀 달라 보일 거예요. 제발요. 자, 틴탑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손을 내게 줘 그리고 살며시 내 믿고 내 눈을 감아줘 설레이는 마음이 나의 심장이 너에게 닿을 수 있게 Please give me the first kiss 거워하지 말아줘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내 몸을 감싸 안아줘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시간을 멈추고 싶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래를, 분위기 있는 노래를 들어봤으니까 또 화끈한 댄스를 한번 봐야죠. 자, 먼저 100%의 무대입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여러분들 초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자, 이제 진정으로 퍼펙트 가이가 되기 위한 미션 주제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행을 왔는데 남자친구가 요리를 맛있게 장미꽃을 촛불을 쫙 샴페인을 팍 바람이 씨 방 아니에요 방안 예 초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요리를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요리 자주 합니까? 네, 네 자주 하죠 요리에 가장 자신 있는 멤버 누가 있습니까? 저희 틴탑은 네, 여섯 명 다 요리가 자신 있어요 아, 그 중에서도 어떤 메뉴에 자신 있습니까? 한식
계란말이. 볶음탕. 오,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공난이도죠. 저희 멤버들 배고파야 되죠. 오. 아, 요리 하려면 요리 재료가 필요하겠죠? 네. 네.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아. 뭐 짐작은 하셨겠지만. 네. 어, 일주 되게 아쉬워하네요. 아, 좀 원하는 거 다 받을 줄 알았어요. 아, 샥스핀 뭐 이런 거. 네, 네, 좀 제비집 이런 거. 네, 좀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아, 게임에 걸렸네요. 그래요.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리 재료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빙고판 들어와 주세요. 아. 요리를 만들기 위한 워밍업 스틱, 극불복 재료 빙.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총 20가지. 게임에서 승리한 팀에게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선택 역시 극불복. 신발을 던져 원하는 재료에 정확히 맞춰야만 재료를 획득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게임은 이심전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드리는데요. 떠오르는 답을 스케치북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모두 같은 답을 쓰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 자, 먼저 걸그룹에 가장 관심이 많은 멤버는? 먼저 100%부터 들어주세요. 다 다르네. 종환, 종환, 민우, 찬용, 종환, 찬용, 종환. 아, 종환이가 제일 많이 나왔네요. 걸그룹 얘기 많이 해요. 아, 숙소에서? 네, 같이 있을 때 많이 해요. 아, 그럼 일단 실패했고요. 자, 들어주세요.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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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와. 백탑니다. 천지도 천지를 썼어요. 천지가 정말 천지네요, 지금. 니엘군. 네. 어느 정도로 좋아합니까? 그렇게 극성적이진 않아요. 극성 팬은 아니고요. 그냥 이분 저분 다 좋아해요. 가장 만나고 싶은 여자 아이돌은? 에이핑크 하겠습니다. 친구로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 많잖아 여기. 에? 아, 여자친구. 아니. 여자인 친구로 지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여자인 친구로 지내면?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틴탑이 마음이 통했습니다. 소속사에 가장 불만이 많은 멤버는? 자, 1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이게 안 맞습니까? 다 민우와 종환. 저가 만약에 지금 100%의 자리에 있다면 아무도 없다라고 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데뷔하고 나도 어 인기 얻을 만큼 얻었다. 자, 틴탑의 회사에 가장 불만이 많은 멤버는 보여주세요. 캡캡캡캡캡캡캡.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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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야! 대박이다 우리. 야,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팀이네요. 네, 저희는 하나죠. 장난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옛날에 불만이 많았어요. 네. 옛날에. 옛날에 데뷔하기 전에? 아, 데뷔하고 나서. 나서. 네. 왜 그때는? 데뷔하기 전이랑. 왜? 운동이 너무 힘들었어요. 운동이? 네. 저희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그렇게 막 힘들어서 막 죽을 정도로 불만을 가질 정도의 운동을 한 몸이라고는 믿겨지지 않거든요. 불만이 많아서 그만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장면을 목격했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화가 나가지고 벽을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캡만? 캡형이 주도하에. 주도하에. 벽 치는 것도 주도예요? 야, 다 같이 니네가 남자라면 벽을 치자, 이렇게. 아, 그 당시 힘들었던 기억이 아, 있어서. 그렇죠, 네. 힘들죠. 데뷔하려면 힘들죠. 네. 자, 깔창과 가장 친한 멤버는? 와, 이겼다, 이거. 아, 이건 끝났다. 100% 보여주세요. 아, 민우로 만장일치네요. 몇 센치를 갑니까, 평소에 민우? 저 연습할 때도 깔창 깔고 하거든요. 방바닥에서도 까치발로 다니거든요. 네. 습관화가. 습관이 있어서. 네. 진짜. 네. 우유! 우유 줄까? 우유? 아니,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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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강도를 만나도 그렇게 놀라세요? 귀엽다고 봐주겠네요. 자, 틴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 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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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엘조만 아, 리키. 아! 아, 엘조 군으로 마음이 모아졌는데 엘조만 리키다. 본인 아, 생각할 때 제가 봤을 때 네. 네, 얘가 더 좋아해요. 네, 그 친구를 더 좋아해요, 얘가. 아, 깔창 끼지 않아도 173이잖아요. 네, 컨디션 좋은 날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데뷔 전과 현재 모습이 가장 달라진 건? 자, 틴탑 보여주세요.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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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아, 창조, 맞아요, 씨. 창조! 엘조는
창주에 어디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까? 데뷔 초에 있는 별명이 찐빵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많이 갸름해지고 잘생겨졌어요. 그래요. 댄스 실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쫓아갈 수 있었을 것만 같았었는데 지금은 먼 산이죠. 동갑인 창조를 칭찬하는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리키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진. 혁진군 어디가 많이 달라졌어요? 외모가 진짜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진짜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와서 맨날 이렇게 사투리를 막 맨날 쓰고 약간 살이 조금 그땐 있었어요. 촌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많이 세련됐다. 쑥쑥 빠지고 좀 키도 크고. 그래요. 자, 두 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전신 퀴즈는 틴탑의 승리입니다. 재료 획득 게임. 네. 틴탑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자, 팀 내에서 운동 신경이 가장 좋은 세 명을 뽑아주세요. 코끼리코로 열 바퀴를 돈 다음에 본인의 신발을 던집니다. 그래서 신발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칸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캡이 도전합니다. 열 바퀴 돕니다. 하나, 둘, 삼겹살, 셋, 넷, 다섯, 여덟, 두 바퀴만 더, 아홉, 한 바퀴. 자, 10초 내에 쌓아야 됩니다, 10초 내에. 던져주세요. 꽝! 자, 다음 천지.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한 바퀴 더. 오케이, 자. 하, 사파, 하. 하, 사파, 하. 아, 뭐야. 엄청 어렵네. 어려워.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왜 이래 이거? 여섯, 고장났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아니야. 하나, 아니야. 뭐 하냐? 진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진짜 어이없어. 뭐해? 세상이 돌아. 세상이. 이걸 왜 못하냐. 내가 따면 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한 바퀴, 한 바퀴. 가자, 가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분에서 1인분이요? 야, 내가 땄잖아. 2인분. 2인분. 3인분. 아니, 3인분. 6명 중 아무나 나를 웃기면 삼겹살 5인분 드립니다. 와. 캡에 가겠습니다. 아, 내가 캡한테 좀 약한데. 보셔야죠. 오늘은 이걸로 가는구나. 오늘은 이걸로 통일하는구나. 자, 오늘은 이걸로 통일하는 삼겹살 드리겠습니다. 얘가 그냥 동작만 하면 되는데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소리 내는 거 있잖아. 뭐가 그렇게 강력한데. 이번 음식 재료 획득 게임은 말이죠. 단체 닭싸움. 자, 그럼 바로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취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닭싸움을 잘해야지만 퍼펙트 가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순히 삼겹살 먹으러 놀러 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름철 휴가를 같이 가고 싶은 남자 연예인 대세남이 되기 위해서 닭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 기사 바로 나갑니다. 네. 닭싸움으로 세계 재패. 와. 자, 준비하시고. 자. 한판입니다. 한판. 단판 승부입니다. 네. 시. 다리 잡고. 괜찮아. 조격해라. 작. 조격해라. 야! 혼자 가지 말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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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완전 반칙. 자, 진 사람들은 일로 다 오세요. 캡 장난 아니었는데. 어, 야, 액션 영화 찍는 줄 알았어. 4연속으로 그냥 여기 약간 붙어가지고. 자, 다시 다리 잡고 시작. 아, 너무 빨리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객진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요. 아, 빨리 와야 돼요. 알겠어. 잡아. 빡! 오, 천재! 야, 형, 쟤 잡아요. 형, 일로 와요. 형, 뒤에, 형, 뒤에, 뒤에. 빡! 형, 일로 와요. 형, 뒤에, 형, 뒤에, 뒤에.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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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덤벼 귀찮으니까! 어, 또 허세 나왔죠? 한꺼번에 덤벼 귀찮으니까! 어, 또 허세 나왔죠? 어, 빨리, 빨리. 성훈아, 지금 도와줘. 오! 잘했는데 마지막에 좀 동작이 부끄러웠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좀 동작이 부끄러웠다. 와, 김치 어째 김치? 야, 체력이 고갈이. 야, 김치 어째 김치? 야, 체력이 고갈이. 너무 예뻤어, 너만 다 예뻤어. 장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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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도와줘요. 우와! 근 20년 만에 이렇게 치열한 닭싸움을 처음 봤습니다. 100% 승리! 100%가 긴탑 전원을 쓰러뜨리고 재료 획득 기회를 얻었는데 결국! 왕따라! 나이스! 초반의 화력으로 소시지 획득 성공! 자, 100% 소세지 획득! 자, 이거 쓰고 나서 바로 다음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 게임은 단체 줄넘기! 한 샷도 예상할 수 없는 민탑과 100% 리얼 복불복 게임! 열심을 사로잡을 최고의 맛을 위한 복불복 재료 빙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연 모티브는 어떤 재료를 손에 넣을 것인가? 긴탑에 뜬다 100% 채널 고정. 자, 두 번째 재료 획득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체 줄넘기입니다. 두 팀 가운데 어느 팀이 많이 넘나. 자, 먼저 100% 첫 번째 도전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와, 무서워 이거. 오, 빨리 들어왔어요. 오, 빨리 들어왔어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어, 잘 뜁니다.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6, 17, 16, 16, 1차 시기 16. 자, 틴탑 1차 시기. 좋아. 좁아서 안 돼, 좁아서 안 돼.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야, 먼저. 리키가 들어갈 공간이 없죠? 자,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진영 아저씨, 진영 아저씨. 보거라. 여러분 사진 더 높게 찍게. 여러분 사진 더 높게 찍게. 열하나. 열하나. 아 옷. 하지 마. 100% 도전합니다. 아, 줄 좋아요. 줄 잘 돌려요 지금. 오. 빨라요. 와우.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안정적입니다. 하나, 둘, 셋, 놀랄만한 합동심을 보여주며 68개라는 어마어마한 줄넘기 실력을 보여준 100%. 이제 빈탑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 과연 빈탑은 100%를 뛰어넘는 단결력으로 68개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자, 빈탑 도전입니다. 느낌 너무 빨리. 이거 스피드 줄이 뭐가 짧아. 스피드 똑같이 해줘야 된다. 갑자기 빨라지지 마라. 보통 예능 프로에서 단체 줄넘기 하면 30개 안짝으로 승부하거든요. 틴탑 파이팅! 자, 이렇게 해서 틴탑의 승리입니다. 삼겹살이 딸기잼? 삼겹살 딸기잼 발라 먹으면 돼요. 복불복지력 빙 1차전 단체 닭싸움에서 승리한 100%가 5점을 얻었는데, 반면 빈탑은 이심전심 단체 줄넘기 꼬리잡기에서 연승을 거두며 20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입니다. 아~ MT라면 빠질 수 없는 입에서 입으로 종이 옮기기. 자,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종이를 처음부터 마지막 멤버까지 잘 전달하느냐, 그 개수로 승리팀을 결정할 텐데요. 마지막 게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리 재료를 획득했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재료로 요리를 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심사를 하는 분들이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은 얘기 없습니까? 걸그룹? 손님이 아무도 없었는데 저쪽 건물에 불이 몇 군데 켜 있었죠. 왜 우리 촬영장에 그분들이 심사를 하러 오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먼저 어떤 팀이 하겠습니까? 먼저 팀들 먼저 안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 100%가 먼저 할 텐데요. 서로 평소에 아, 이 형이나 이 동생 좀 괜찮더라 멤버 옆에 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꽃처럼 서고 싶습니다. 자, 기왕이면 다홍침합니다, 여러분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출발. 손 대면 탈락이에요, 손 대면 탈락이에요. 손 대면 탈락이에요.
아, 이게 속도를 더 붙여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집니다. 아, 나 속이 아파. 그래도 얼마나 좋아. 평소에 좋아하는 형 동생들 서로 줄 서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자, 스톱! 수업이라니까. 제가 한 장 빼주세요. 그거 빼고, 그거 빼고, 그거 빼고. 자, 몇 장입니까? 다섯, 오. 여섯, 일곱, 여덟. 100%입니다. 100% 여덟 장.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좋아하는 멤버 그런 거 없어요? 아, 좋아하는 멤버 옆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쓰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쓰겠습니다. 잠깐만, 나 끝에 위아래가 있지? 위아래가 없는가? 아, 막내잖아요. 위아래가 있지. 잠깐만. 시합 좀 밀지. 네, 오늘 새벽 5시부터 촬영이 시작했거든요. 잘했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준비! 시작! 뭐야, 뭐야? 뭐야, 그냥 뭐야, 물어서 우겨. 물라고! 물어! 하라고! 집을 넣었어. 자, 시간 갑니다. 시간 갑니다. 자, 시간 갑니다. 시간 갑니다. 물라고, 물라고. 아, 물면 안 돼. 물면 안 돼. 물면 안 되죠. 아, 이상해! 이렇게 왜 하는 거야? 어. 입술이 두꺼우니까. 어, 잘합니다, 잘합니다. 아, 침!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야,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 자, 기계! 기계! 자, 기계! 기계! 오, 오! 와, 치워! 스톱이랍니다. 자, 처음에는 요령이 없을 때는 종이 한 장 사이에도 같이 빨고 있었어요. 놔줘야지 가는데. 네. 오, 나중에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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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가는 거. 오. 새로운 거. 아, 이상한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 여기만 한번 해봅시다. 세 명만. 이건 뭐 개수 셀 필요도 없이 틴탑이 승리! 먼저 캡 먼저 캡 형 리더로서 어 좋아 리더로서 뭔가 보여줘. 자, 리더에게 응원 한번. 틴탑 파이팅. 스무 바퀴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여덟 천재 아홉 열 출발. 엘조 여기서는 뭐 하나 보여줘야 돼. 아, 제가요? 응. 한 번에 딱 깔끔하게 시작! 숨을! 자, 자, 이거다! 숨을! 자, 자, 이거다! 한 번, 셋, 뒤에서 아유! 실격이죠. 아, 아, 근데 형이 저 너무 빨리 돌리셨어요. 한 번, 그럼 스무 번 더 돌려요? 오! 죄송합니다.
나 오늘 들어가 쉴까 봐. 엘조야 한 번만 이기자. 이기자. 야 정말 멋쟁이 할머니셔. 한 번 그럼 스무 번 더 돌려요? 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자 스무 번 시작. 18, 19, 20. 자, 출발! 자, 출발! 자, 출발!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짚어봐야 꽝이지, 뭐. 싶어. 쌈장. 쌈장. 아 제일 왼쪽. 네. 출발. 아, 오, 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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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띵이 뛰었는데 아 아깝다. 아 이거 할 수 있어. 자 지금 게임이 끝났는데 사실 몇 가지 못 가져갔어요. 그쵸? 제대로 된 요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팀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일을 하는데 져야 이기는 겁니다. 아. 최후의 재료를 놓고 펼친 지는 가위바위보. 승부의 결과는 팀 재료 뺏어오기 찬스에서 패배하면 삼겹살을 빼앗기고 말았는데 빈탑의 최종 재료 소시지, 왕만, 참치, 라면, 딸기잼 등 다양한 재료 획득 100%는 삼겹살은 물론 각종 재료를 얻어냈다. 요리 만들기 전에 앞치마 먼저 한번. 아, 기본, 아, 기본, 아, 기본. 요리사의 기본. 나 앉아. 이게 해물 3종이래요.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디 낚였다. 이거라 오징어라. 아니, 오래까지. 아니, 이게 지금 금방하고 라면을 금방하니까. 라면 지금 금방하니까 라면 한 5분이면 되잖아요, 2분이면. 진짜 무슨 요리 할 거예요? 저희는 그냥 라면과 금방을 할 거예요. 간단한 게 틴탈 라볶. 근데 이거 무슨 요리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름은 고백 삼겹살입니다. 고추장 100% 삼겹살이죠. 와! 어, 바로 떡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실용이 한 번. 아니, 아니, 아니. 왜 이러고 왜 받아? 떡라면 떡 넣어서 먹는. 오, 일단 이거. 어, 맛있는데. 네? 네, 벌써 나가요? 어, 아, 진짜 나 맡아봐. 요리에 씹는 맛이 있어야지. 아니, 나 왜? 고기 먹는 순간 씹는 맛이 있어야지. 만두 둘래? 어? 만두 넣어야지. 김밥에? 어, 만두는 나는 라면 넣어야지. 아니야, 만두는 이게 퍼치면은 아, 원래 가 많잖아. 야, 햄 엄청 많은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만두는 좋아해. 만두 햄 자르지 마. 빡빡! 그렇지! 쌈장도 넣어야 되나? 쌈장은 아니에요. 형 몰라요? 장난 아니야. 보지 마. 얼굴도 맛있어 보여. 자존심도 없어? 보지 마. 나 김치. 아, 우리 애들 집 한번 먹으자. 너 한번 먹어봐. 일부러 꼽는 거 넣어주자. 야, 이렇게 잼도 넣으냐? 잼 좀 넣어? 아니, 그거는 너무 짜맛있을 것 같아. 달 수도 있어,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야, 그럼 니키야, 너 한번 먹는 거 잘한다 했죠? 아, 양은 좀 넣어. 그러면 대표 줘야지, 먹지. 장난. 이런 맛 어때요? 근데 뭔가 싱거워요? 싱거워. 싱거워? 라면 두 판 넣어볼래? 그래 그래. 야 근데 맛있어. 그렇지? 얘가 두 봉지를 넣어. 맛있어? 맛있어 지금. 야 맛있어 맛있어. 밥님 맛있어. 좀 싱겁지? 밥 넣으면 싱거울 것 같아. 노멘 누나. 밥 세 개만 넣자. 이거 남는 거예요. 형. 맛있어?
이건 신기한 맛이야. 여태 이 정도면 되죠? 더 팍 넣어. 과연 킹탑과 100% 중 최고의 맛으로 여심을 사로잡을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요리 컨셉과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 메인 셰프가 누굽니까? 서 셰프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저희 요리의 제목은 고백과 설렘입니다. 아, 고백, 고추장 100% 삼겹살. 아, 설렘, 그 고백에 걸맞는 설렘인데요. 첫눈 오는 설렘을 보여드립니다. 아, 이 위에는 설렘이에요. 좋네요. 구성이 좋아요. 이 팀의 메인 셰프는 누굽니까? 다 같이 했습니다. 정말 다 같이 혼나야 되겠어요. 누구 하나 책임자가 있으면 그 친구만 혼내려고 그랬는데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요리 명은 아침 7시입니다.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이 노란자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 그렇죠. 먹는 거에다가 왜 시계가 돼요?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이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 그 시간에 밥과 지내면서 하는 겁니다. 보시는 거가 달라요? 네. 맛을 보셔야 됩니다. 맛을 보셔야 돼요. 대단한 반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사위원 들어와 주세요. 자, 여러분들 캔디서입니다. 아, 냄새 좋아요. 다진 마늘. 맛이 괜찮죠? 맛있어요. 아, 그리고 피부에 뭐 나요? 그런 거 보면. 자, 햄도. 햄도. 네. 라면 땅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데코레이션이. 딸기잼을 이렇게 네. 넣어서? 네, 넣어서. 그 좀 단맛이 날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먹을수록 빠져들죠. 힘나니까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 킹탑의 아침 7시냐. 먹음직스러운 일조를 선보인 100% 고백 삼겹살 볶음이 퍼펙트가이 대결의 승자가 지금 공개된다. 자, 제 손에 패티서 분들의 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과연 누가 퍼펙트 가이가 될 것이냐. 오늘의 승리팀은 텐타! 보여주세요. 너희들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아, 퍼펙트 가이의 처우진 팀은 킹탑입니다. 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명의 멤버만을 선발합니다. 최후의 퍼펙트 가이를 지금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미션은 끝났다. 킹탑 오브 더 킹! 전원의 투표로 선발되는 대세남 결정만이 남았다. 과연 킹탑의 최고 대세남은 누가 될 것인가? 이 주간의 노력이 이 바구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1위 되면 저희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울트라 캡종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달고 다녀야 됩니다. 울트라 캡숑짱은 과연 누가 될지 최후의 1인 그 울트라 캡숑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아! 캡! 아~ 본인 글씨체 아닙니까? 아, 본인 글씨체 같은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아, 쿨하게 인정하네요. 오, 캡! 오! 뛰어나갔습니다. 이건 제 글씨 아닙니다. 자! 아, 이거 제가. 자, 다음! 캡. 우와! 되겠네요. 내가 달아야 될 것 같아. 우와! 박민수 캡. 우와! 이거 많이 나오네. 리키 군이요.
아이 고마워요. 미애. 와. 준하처럼 표를 또. 천지. 와. 이겼네. 오. 캡. 오 캡. 와. 캡종짱으로 등극했다. 자, 처음 약속대로 오늘의 울트라 캡종짱 캡의 기사를 언론사로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돌 틴탑의 캡 완소 매력 폭발. 아, 좋아요. 데뷔 전부터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고 싶은 남자 연예인. Looking back on the things I found me, places I never choose, the same things that both haunt and heal. 언젠가는 좋은 기사가 언론사로 배포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멘트는 울트라 캡숑짱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함께 심창에 외치고 마무리해볼까요? 자, 대한민국을 평정한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틴탑의 뜬다 페퍼 이슈와의 전쟁! 끝! Trust me when I say this.